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찾으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과 염려, 근심, 걱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이나 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 불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연기입니다. 연기로 질식에 죽는 자가 불에 타서 죽는 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개 연기 때문에 질식하여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데 화재 때 60% 이상이 유독가스와 연기로 질식사합니다. 인간 삶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괴로운 일 자체보다도 그 짐이나 일로 인하여 생겨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등이 마음을 파탄에 이르게 만듭니다. 생활과 사업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인 파탄을 당하여 자살한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근심, 걱정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은 근심, 걱정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환경을 변화시킬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살 사람이 죽을 수도 없고 노인이 젊어질 수도 없고 병든 자가 나을 수도 없고 죽는 자가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도 없고 머리카락 한 가락도 희고 금게 못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6절에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든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나타날 일은 나타난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피일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걱정의 96%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초조하던 걱정, 근심의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염려, 근심은 4%인데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중에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4%는 일어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은 무시무시한 마음의 공해입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면 정신적으로 절망, 낙심하게 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영부의 아들 앵크라는 실업가는 항상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도리가 있는가? 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내 염려와 근심으로 쌓이느냐? 그래서 마음에 걱정하기를 일주일 중에 하루만 염려 근심의 날로 정하자. 그날 이외에는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루는 하루 종일 염려 근심을 하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염려 근심거리를 전부 적어서 함을 만들어서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언제 끄집어내보느냐? 수요일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날은 종일 염려 근심하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염려 근심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염려 근심하고
종이에 적어서 함에 넣어놓은 그 쪽지를 수요일을 끄집어내 보니 며칠이 지난 동안에 대개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별 볼일 없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말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큰 문제거리였던 것이 며칠 지나 다시 읽을 점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더랭크는 실제로는 고민하며 염려할 만한 큰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은 육체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분노 이러한 것이 생기면 그를 자극해서 심장을 상하게 하고 장, 그렇지 않으면 대장, 소장, 신장, 간, 췌장 이런 것에 큰 병을 일으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은 우리 건강에 치명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을 가지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신경은 평안과 치료와 건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같은 것은 굉장한 파괴를 실제로 우리의 몸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세계전 당시 전쟁으로 약 20만 명의 미국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약 200만 명의 사람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염려, 근심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전쟁보다 염려가 무려 10배나 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이 우리 교감신경에 작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고 위궤양이 걸리게 하고 신장이 망가지게 하고 온몸에 허약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염려 근심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미움 때문에 고혈압이 악화되어서 매일 열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염려는 또한 충치도 일으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레오나드 포스틱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입이 바싹 마르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미움 등 입에 침이 바싹 마릅니다. 그래서 입속에 타액이 중성화되지 못해서 충치 등 입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국 북쪽 위스콘신주의 먼로 병원장인 신들러 박사는 류마티스의 30%가 긴장 등으로 압박을 받는 근육이 이상을 일으키게 생기게 되고 피부병의 33%와 담낭병의 50%는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질병이 외부의 육체적인 자극이 아니라 무기력감, 좌절감, 불안, 염려, 공포, 패배감, 절망, 미움적인 정신적인 이유로 발견된다는 것을 오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가장 큰 잘못은 환자의 정신을 그냥 두고 육체만 치료하려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는 하나이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한다는 것은 내 정신적인 불행만 가져올 뿐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룻밤새 염려하고 난 다음 아침에 머리가 백발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 말하기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는 아주 팔팔한 청년이었는데 남북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노인으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자율신경 계통에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의 내적인 기관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든 염려와 근심, 초조, 절망, 미움 같은 것은 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와 근심은 다가오는데요. 살아가는 사람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워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는 항상 공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 다가오는 이것을 처리해야
영도 마음도 몸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을 맡길 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 근심을 맡아줄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을 못 지면 그 짐을 맡아줄 부모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같은 이러한 마음의 공해가 다가오면 이것을 우리가 못 짊어지니까 맡길 자가 필요한데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늘 극도의 염려와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먹이를 먹고 나무가지에 편안히 자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작은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것에 대해서도 내일 밤 잠자리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이 없구나.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저렇게 편안히 자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자신도 그 작은 새처럼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맡기기로 그날 결심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다가왔습니다. 일개 신부가 유럽을 손에 잡고 있는 교황청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감당치 못할 짐이요 염려와 걱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참새 한 마리를 생각하고 그 참새가 걱정 근심 없이 나무가지에 편안히 눈 감고 자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겠다. 그날부터 마르틴 루터는 염려 근심을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종교개혁을 무사히 이룰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염려와 근심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장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염려와 근심을 맡아줄 만한 실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문제를 맡겼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염려와 근심을 맡을 만한 실력이 계신가?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같고 다른 박지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긴 그렇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떡줄 사람 물어보지 않고 김치국물을 마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염려 근심을 맡아주기를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데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즉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여가지고서 내적으로 쭈그리고 앉아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저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짐을 지겠다고 초청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내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겠다고 오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 짐을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감당치 못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 죄짐을 지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세속과 마귀의 짐을 짊어지고 질병의 짐을 짊어지고 가난과 저주와 삶의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심지어는 죽음의 짐까지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짐을 이미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고 난 다음에 오늘날 주님께서는 두 손을 활짝 내밀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고 반드시 너를 붙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않냐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으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공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정말 매일매일같이 적극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불안과 절망을 쓸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하지 않고 우리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없애려면 그것을 내 혼자 가슴에 안고 앓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혼자 가지고 있어가는 주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쏟아 부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비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쏟아 부어 놓을 때 횡설 수술하지 말고 분명한 내용으로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여러분 종이에 적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희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있을 때는 종이에 적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고 난 다음 종이에 다 적어요. 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분명하게 죽는 부원하지 않고 종이에 적어서 그 종이에 적은 기도문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하게 주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 주십니다. 그러지 않고 있으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내 기도가 분명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종이에 적었어요. 편지를 적듯이 분명히 적고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반복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맡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맡길까를 마음속에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단순하게 기도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생전에 그가 썼던 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우리는 볼턴에서 뉴웰 해이까지 8마일을 말을 타고 달렸는데 거의 4시간이나 걸렸다. 내가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 햇빛이 내 머리 옆에 어찌나 뜨겁게 비치든지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 구름을 보내서 해를 가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해가 구름으로 가려졌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구름 속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구름을 보내서 해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나는 10시경에 터드몰텐 근처에서 설교하였다. 오후 3시경에는 햅튼 스토어에 가서 산등승이에서 설교하였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실제로 비가 멎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는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바로 나와 같이 계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아버지로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듯이 명료하고 단순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너무 예식과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기도가 분명하고 단순하지 못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여,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이여, 그러고 난 다음엔 자기가 뭐 할지를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중은 부은하고 말지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일을 도와주십시오. 요한 웨슬레처럼 해가 뜨겁습니다. 구름으로 가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비가 옵니다. 비를 거쳐서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분명하고 단순해야 되므로 기도를 적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적어서 분명한 내용을 단순하게 반복한다. 길게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고난당하여 과부가 재판관에게 호소할 때 단순한 말을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원한을 내게 갚아주소서. 그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관이 나타나면 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런 간단 명료하고 단순한 기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열정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머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나온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활활 따는 부엌에서 불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가슴에서 우러나는 소원이 있어야 부르짖지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부르짖겠습니까? 안 부르짖지요. 시편 142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조용하고 사근사근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소리내어 부르짖는 몸부림치며 부르짖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말해요. 마음이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짓눌리고 괴로운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열정적으로 간절히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내신마비 아들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마음에 무척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 성도님은 해산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양수가 먼저 터지는 바람에 서둘러 병원에 가서 흡입분만을 했습니다. 기계로서 머리를 뽑아냈었습니다. 별 탈 없는 같은데 알고 보니 뇌에 큰 손상을 입어 결국 수족도 움직이지 못하는 뇌성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놀아다닐 나이인 3살이 되도록 아이는 눈만 돌리고 온 수족은 꼼짝하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성도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하여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루 저녁에 어린애기의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막 부르짖고 땀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기도해서 남편이 혹시
집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은가 싶어서 붙잡고 여보 아 안정해도 남편이 아무리 간절히 해도 다 뿌리쳐버리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며 고함을 치는데 옆에 있는 남편도 등달아 온몸이 쩌릿쩌릿하고 전율이 나오기 때문에 에라 나도 같이 하자고 그냥 부인을 붙잡고 두 사람이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전신마비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침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간절한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부르짖어서 부부가 전부 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아이의 방에 들어가 보니 세 살이 넘도록 제대로 앉지도 못한 아이가 일어나서 뛰어서 오더랍니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빠 엄마라고 손을 내어주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하고 간절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되는 문제를 놓고 열정적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상대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상대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언제나 서로 밀고 땡기는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싸움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쉽게 뽑혀나지 않습니다. 요 사이는 뭐 나무를 연료로 안 쓰니까 별로 나무를 베어오지도 않고 뿌리를 캐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나무를 베면 큰일 나니까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나무 뿌리를 뽑아서 장작을 만들어서 불을 떼고 내는데 그 나무 뿌리 뽑아라 가서 한번 해보면 호미로 파고 삽으로 옆을 파고 그 다음 나무 둥그리를 잡고 땡기고 밀고 하는데 그거 하나 뽑는데 한나절이 걸립니다. 조금 흔들리다가 또 좀 쉬고 또 흔들고 또 호미로 파고 또 흔들고 나중에는 마지막 전력을 기울여 젖먹던 힘을 다 가지고서 잡아당기면 찍찍찍찍찍 그다음 흔들발을 확딱 찍으면서 확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체험한 생각입니다. 이 마귀가 뿌리가 내렸는데 마귀 뿌리를 뽑는 데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로서 끝까지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흔들어보고서 안 된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진을 회파하라고 했는데 마귀의 진을 우리가 스스로 회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마귀는 굉장히 오래 버팁니다. 찍찍 소리가 나고 여러분과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에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낮에도 부르짖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뿌리를 뽑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산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산이 바다로 옮겨갑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태산 같은 문제를 바다로 던지는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태산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를 바다로 옮겨버린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산을 옮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은 믿음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죄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아, 기분이 좋으니까 믿고 기분이 나쁘니까 안 믿는다. 몸에 불이 확확 타니까 믿고 몸이 싸늘하니까 안 믿는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믿음이라는 선택입니다. 믿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팔을 받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팔이 안 올라가고, 기분이 좋다고 팔이 올라가고, 날씨가 맑다고 팔이 막 올라가고, 날씨가 흐리다고 팔은 안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팔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날씨가 맑아도 올리려면 올리고, 날씨가 흐리더라도 내가 올리겠다면 올리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기분이 나쁜 때도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팔과 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믿을 수 있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믿을 수 있고, 감정이 난다고 믿을 수 있고, 감정이 안 난다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땐 물으로 걸어갔으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환경에 매몰되었을 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바람, 똑같은 파도였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는 환경을 이겼으나 예수님을 바라본 믿음을 포기하고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세게 서십시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성경 이 하늘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란 작은 불씨와 같아서 빨리 끄지 않으면 온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온 집을 다 불태우지 않습니다. 마음에 조그마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라고 해서 내버려두면 이것이 온 우리 마음과 육체를 망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전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개인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생활에서 기쁨과 활력을 빼앗아가며 삶의 분위기를 망쳐놓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4절로 7절인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기뻐하라는 것도 명령 아닙니까? 기분이 좋다고만 기뻐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기뻐하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왜? 우리의 몸에 있는 신경 중에 자율신경 가운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교감신경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워하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심장을 파괴하고 위장을 파괴하고 간을 파괴하고 뭐 신장을 파괴하고 몸 전체를 절단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기뻐함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모든 우리의 자율신경 속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평안을 가져오고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하고 젊게 만들어줍니다. 기뻐함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것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 발견했지만은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서 온몸을 치료한다. 기쁨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온몸을 치료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희가 기뻐할 때만 기뻐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안 기쁘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근심을 죽게 맥혀버리고 자꾸 기쁜 것을 생각하고 정 기뻐 안 하거든 휘파람을 부시라고. 휘파람을 불어. 휘파람이 안 나오면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부를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슬퍼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기쁨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는 수도물이 없었기 때문에 펌프를 박아서 물을 올리는데, 추운 겨울날 아침 세수하러 나가는데 그냥 펌프를 하면 타그닥타그닥 소리만 나지 물 한 방울도 안 올라와요. 그때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와서 펌프에 싹 부어서 그 다음에 탁탁 착착착착 누르면 푹푹푹푹푹 물이 쫙 올라오는 것입니다. 처음 그냥 빈 펌프 누르면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도 이런 펌프와 같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을지라도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하면 기쁨의 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생각을 하고 휘파람을 불고 찬송을 부르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천장 보고 웃으라고. 헛웃음이라도 웃으라고요. 그러면 진짜가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몸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치료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은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공예와 같습니다. 이와 빈대와 벼룩과 같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고 내버려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온몸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부터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깊은 은혜 속에 있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건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주님이 주신 나이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어느 점심 모임에 김장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손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누구가 너무 미워서 원한에 사무친다. 내가 죽어도 그 원한을 잊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김장한 목사님에게 아유 큰일 났습니다. 그 원한을 다 풀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암이 걸리게 만들 것입니다. 아유 내가 듣기에 너무 민망해요. 사람을 저주를 해도 저렇게 저주하시느냐. 그래도 그 말이 참말 맞은 말인 것입니다. 마음의 원한이나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그것이 심장을 깨뜨리고 위장에 궤양이 일어나게 하고 신장을 망가치고 간장을 망가칩니다.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 이것이 나의 교감신경을 작용해서 내 육체를 파괴한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같은 것이 있으면 아, 이것이 내 몸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내 온몸에 치료가 오고 평안이 오고 건강이 다가온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내게 말하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니다. 백해무익한 공예를 다 맡겨버리고 항상 주 안에서 강제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두 손을 활짝 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염려, 근심, 불안, 추려 절망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맡아주실 능력이 계시고 맡기를 원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단순한 기도, 분명한 기도로, 열렬한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불안, 추조, 절망은 자살이요, 기뻐하는 것은 행복을 가져오는 첩경이 되옵니다. 아버지여, 기쁨을 택하고 염려, 근심, 불안, 추조, 절망을 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